자, 오투 정거장. 분위기 미쳤습니다. 와. 야, 안쪽 자리도 있고, 오. 야, 이 기본 반찬부터 클래스 미쳤는데? 와. 야. 어우, 잡아먹네. 야. 오, 양이 꽤 돼요. 3만 원짜리. 이제 좀 세팅이 좀 끝났고 자,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오늘 또 대선. 야, 어제 이거 어제 그 온천장에서 소주 4개, 맥주 5개를 제가 촬영을 하고 나서 오늘은 좀 쉴까 했는데 검색하다 보니까 이게 분위기도 그렇고, 아, 이게 좀 쉴 수가 없어요. 야, 오늘 또 회다 또. 이 야장이 즐기는 회인데, 아, 이건 또 포기 못하지. 자. 쏴서. 어우, 요거. 야, 내 막장. 참기름이랑. 요것도 회를 찍어 먹으면 맛있다니까. 야, 맛있다 진짜. 야, 진짜 소름 분위기로 먹는 거야 진짜. 아, 야, 이 전 낙지가 들어간 전이 이거. 그냥 전이 아니라 이거 낙지가 들어갔어요. 먼 게 따로 시킨 게 아니에요. 이제 딱 주세요. 어. 사사. 오케이. 아우, 진짜 맛있다. 요거. 아. 샥. 야, 이게, 요 한 접시에 뭉텅뭉텅해갖고 해서 줘서 그렇지, 요거를 큰 접시에 딱 펴면은 상당한 양이에요, 보니까. 회가 숫자여도. 아우, 가서.
이거 자꾸 재미 들리네. 나. 사사. 도다리. 조금만 쏘라. 부산은 안 취할 수가 없어요. 술 마시기 좋은 데가 너무 많아갖고. 아. 뚝배기에 나오는 매운탕 공깃밥 이게 2,000원이래요 이게 깍두기까지 주고. 야, 저는 뭐 이거 뭐 조그만 국그릇 조그만 거에다가 뭐 주나 싶었는데, 야, 아니네. 와, 맛보니까 말이 더 안 되는데. 이게 2,000원이라고? 오우야. 에? 가자. 어우야.
응. 에이? 바삭. 아, 해하고 해산물을 파니까 회랑 이런 해산물 날 것에 이렇게 딱 이제 한 몇 잔 하고 야 좀 탄수화물 좀 땡기는 거 요거 매운탕에 공깃밥을 시켜가지고 여기다 또 한 잔. 여기 주변이 또 분위기가 또 너무 완벽해요. 아. 그럼 지금 이제 1차로 이렇게 좀 끝낼 게 아니라 제가 또 괜찮은데 다음 2차 이동할 만한 장소를 지금 잡고 게 있거든요. 네. 거기 가서 또 기가 막힌 안주에 또 한 잔 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일단 여러분들 이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네, 다음 영상으로 넘어갈게요 여러분들. 바이바이.